응? 아, 막 폭력적인 말하고 싶어. 폭력적인 말하고 싶어. 예보링 가방에 액체계는 슬라임 넣고 버무리고 싶다. 재미없어요. 갑시다, 제발 좀. 피닉스 파크 에스카우스 들어와가지고 스키 한번 타러 갔어요. 근데 이제 2월 지금 중순인데 그 스키 다 넘은 거 아니야? 눈? 아직 있어요. 3월 둘째 주까지 있고. 3월 둘째 주? 그렇게 한번 놀러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피닉스 파크가 어디야? 평창에 있어요. 피닉스 파크 안 들어봤어? 아니 내 인지도는 제일 높은데? 피닉스 파크가? 아니 그 스키하면 피닉스 파크 아닌가? 근데 좀 연령대가 달라요. 다 각자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만의 장점이야. 용도 같은 데는 객실이 좋다. 내가 리모델링을 한번 했대요. 시설이 좀 다른 스키장에 비해 좀 깔끔하고. 이름이 뭐가? 피닉스 파크. 부대시설 두고 있어요? 부대시설 많아요. 노래방, 노래방 있고 게임장 있고 사우나 있고 볼링장 있었어요. 볼링장도 있고 그리고 워터파크 있대요. 겁나 많은데? 거기가 설치가 되게 좋대요. 평창올림픽이 그래서 거기서 열렸거든요. 어? 진짜요? 네. 근데 스키를 잘 못하시니까 설치를 먹어봐야 하냐. 많이 알고 눈썰매장도 있어요. 어? 너무 좋아 눈썰매. 눈썰매를 타고 가서 막 재밌게 즐기고 별로인 거 별로 별로인 거 별로라가 너무 술만 마시네. 별로인 거 별로라고 하고 일단 커플이 오면 좋겠다. 근데 엄청 빨리 것 같네요? 근데 언제? 커플은 이제 지금 시간 되는 게 나랑 제이랑 스케줄이 안 되는데 너 대기랑 하자. 너 요즘에 썸 타고 있잖아. 저 너무 많아요. 너 얼마 전에 올라온 거에 썸 타기 데이트로 가고 데이트하고 너 성댕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 절상이냐? 그냥 1, 2 커플로 가자. 아싸. 더블 데이트 하는 거예요? 어. 오. 야, 베이가. 그 데이트 갈 건데. 그 거기 스키 하시는 커플이 필요하네. 그 너랑 뽀링이랑 커플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반대 세력이 많은데 괜찮아? 반대 세력이 있어? 너는 커플로 가는 거 괜찮아? 아, 난 좋지. 뭐. 그럼 내일은 1박 2일 동안은 그 뽀링이랑 이제 사귀는 사이인 거다. 왜 이렇게 좋아해? 촬영이라면. 뽀링아 너도 그럼 내일 돼? 촬영이니까. 그럼 자기야라고 그럴까? 오빠라고 할 거면 자기야라고 그럴까? 뭐라 해줄까? 여보? 야, 나 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거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왜요? 화장 덜 한 거야? 네. 왜요? 뭐야, 왜 갑자기 왔어? 하이. 어, 안녕. 가져와. 나 지금. 우리 타는 거야? 요즘 커플이잖아. 무섭다. 어? 근데 뭐 오늘 컨셉이 그거인 거죠? 확실히 여 커플. 왜 싫어하는 거야? 아니야, 좋아 좋아 좋아. 근데 자기야 요번은 너무 좀 그렇긴 하잖아. 어. 달링? 그 오빠라고 할까? 아니야 아니야, 그거 너무 식상해. 자기야라고 그런 거 있어? 자기로서? 한 번도 없어. 아 진짜? 너 자기하려고 해. 그래? 그럼 자기하자. 안 부르면 되지 뭐. 하여튼 싸우지 말고 좀 잘 갔다 오자. 자기야. 네, 자기야. 야 가자 빨리. 아유. 야 누구냐? 여기야? 엄마야 문. 눈이면 눈이 서울은 눈이 없는 거 아시죠? 서울에 어제 눈 왔잖아요. 어제 눈 왔어요? 왔어. 진짜요? 뭐야? 야 그게 뭐냐? 여기 왼쪽에 봐 배경. 야 윈도우 배경 같아.
좋아? 좋아. 뭐래? 우와, 엄청 바람 핀다. 숙취를 먼저 볼까요? 예쁘다. 이거 아시죠? 여기서 남자친구, 아니 내가 남자친구가 아니라 여자친구 이렇게 앉아가지고 딱 치얼스 딱 하면서 여기 있잖아 한번 해봐. 우리나 일로 와봐. 커피 오면 나 오늘이니까 해주는 거야. 자기 한 잔해. 오늘. 왜 이렇게 어색해? 그럼 우리가 있어서 좀 부끄러워. 아 그런가? 그런가? 아빠가 눈치껏 불행. 뭐 사람 별로 없어서 스킵할 줄 있나? 우와 너무 높아. 짱 높아. 어 혜린님 더 무서워하지 않아요? 저희가 판매하는 커밍 예시. 우와 내 커밍 이렇게 나온다? 우와 엄청 넓은데? 설렁. 우와 우와 뭐야? 뭐야? 짜스 짜스. 우와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그 투숙객은 사우나 무료로 운영할 수 있어. 와 사우나가 있어? 사우나가 있어? 키하고 사우나면 레전드이다. 자 여기가 그래서 숙소 그리고 리프트권 그리고 식사 1인 1식이 있어. 스키하우스라고 있다. 저희 우리 가서 먹을 건데. 그렇게 해서. 혜진님이 캔방 쓰시는 거예요? 혜진님은요? 어? 플러팅? 아 아니요. 취소요. 너 오늘 여기 그런 컨셉 아니야? 아 몰라. 아니면 원래 커플이어도 아. 다른 데 가서 이러는 스타일이야. 아. 원래 그렇지 뭐. 저 남자 하나 더 만들려고요 그냥. 아 여기 스키장에 손님들 왔어. 아 꼬셔야겠다. 런칭 할래 그러면? 좋아요. 전자로 어? 소개시켜주세요. 야, 너가 먼저 시작했잖아. 아니, 우리야 땡큐즈 제어라. 우리 신경 보여줘, 오랜만에? 아, 너무 오랜만이라. 자신감이 없어. 얼굴도 너무 오랜만이 돼가지고. 이 얼굴로, 이 똥파리 얼굴로. 아, 헌팅을 어떻게 헌팅을 오빠한테 똥파리 얼굴이 뭐야. 아니, 나 어제 꿈에 안 그래도 제이가 바람 폈거든. 어머. 자꾸 나 아침에 일어나더니 너 바람 폈잖아 이러면서 나한테 엄청 놀라 했어. 꿈속에서 파워냈거든. 어머나, 어머나. 근데 그 파워냈을 때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만 않더라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할 뻔. 이게 뭐야? 아 미끄럽겠다 호인이. 아 미끄러 넘어질 것 같아. 아 왜? 호인이 하나도 안 되네. 아 너. 오케이. 물 줄까? 먹여줄까? 응. 입에서 입으로? 어. 나 이제 앞피에 미안한데. 아, 보면 피해 내신 해를 위해서는 피했는데. 해봐. 왜 이래? 이거 왜 이렇게 빨개 근데? 왜 이래 진짜? 아, 너 좋아하지 마 진심으로. 되게 카사노바인 척 하더니. 아니 이런다니까요? 저 말했잖아요. 아니야. 난 제이 물 안 따라줬어. 내가 따라 마셔. 아 나 보드 탈 때 스키 탈 때 개고민되네. 보드 괜찮아? 약간 남자가 스키 야키야키야. 아 멋이 없지. 아 멋이 없지. 보드 타 있고. 네 네. 스키 신나요 보드 신나요? 남자 보드 두 명. 보드 이쪽 가서 신고. 아 네네. 스키 이쪽 가시면 돼. 가자. 잘생겼다.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근데 그렇게 하면 똑같을 수도 있어. 아, 그래요? 어.
거를 네. 여기 이게 바인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들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 이렇게. 꿀팁. 아 감사합니다. 이거 너 잘 모르네. 일부러 멍청한 척 한 거잖아. 아 그래. 아. 너 인기 많다. 그럼. 우리가 여자 직원분이 나한테 번호 달라고. 조심하지 마. 진짜 그죠 혜린님. 진짜 말걸어. 맞아. 뭐라 했지? 잘생겼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제일 트렌드야. 맞네? 네. 할 수 있겠어? 오 근데 좀 간지나긴 한다. 그지? 야 너 스팀 좀 아니었어? 오 멋있는데요? 좀 간지긴 하네. 오 멋있나요? 이거 빨갛지만 가요? 황금가스랑? 아니 1점만 하면 1000점 자 넌 일단 상금으로 가자. 야, 나 죽어. 아니야, 괜찮아. 우리 나 상금에서 일단 알려주고 올게, 우리는. 아, 아니, 뭘 상금이야. 빨리 와. 상금 좀 높은데? 초급 극화? 그래.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너가 얘 죽겠다. 너도 못하잖아. 아이, 장난치나. 우리 잘 꼬먹겠지? 됐다. 됐어요? 가볼까? 근데 봤죠? 저의 개쩌는 스케 실력. 오늘 또 보여드릴게요.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너무 좋고 갔나? 안 돼! 같이. 안녕하세요. 생일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드 탈 줄 아세요, 혹시? 탈 줄 알죠.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나중에 오실 거예요? 네. 혹시 오늘 우리 몇 호지? 뭐라는 콘도 거야? 2220호에 있겠어. 오, 해놨어. 야 재희야, 재율이가 자꾸 히히덕거려. 뭐? 저 여자한테 2220호로 오라고. 좋아? 미안한데 2020... 존다 존다. 아니야 나 살 수 있냐고 물어본 거야. 그거는 안 돼요. 같이 가자고요. 너 너무 느려. 아니 저희 이게 최대한 빨리 가는 거예요. 아 뭐야 나도 해줘. 나도 해줘. 나도 해줘. 나 어차 그래서 전에 아 무서워. 근데 왜 이렇게 개무서울 것 같아? 배웠다 막 괜히 먼저 저번에 막 너도 쓸 밥 먹어. 이게 뭐 하냐고. 어 손 잡아. 손 잡아. 은재열 손 놔. 아니 뒤로 간다니까. 빨리 잡아줘 빨리. 아 나 손이 없어. 아, 내가 여기 사이에. 어? 아니, 왜냐면 무기 중심이. 안전만 내려주세요. 박수 소리만 빨리 이동해주세요. 받치면 돼, 받치면 돼. 재밌다, 재밌다. 재열아, 괜찮아? 아, 내 쪽은 좀 기울어진 것 같지 않냐? 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기계는 항상 알지. 고장이나. 아, 조용히 있어, 좀. 야, 아래 봐, 재열아. 아! 한 번만 맞춰봐. 내가 진짜 잘할게. 돈 줄게. 돈 줄게. 돈 줄게. 다 줄게. 재현 예쁘게. 아, 우리 셋이 찍자. 빨리 가까이 와봐요. 어, 가까이 할게. 가까이, 알았어. 아니, 가까이 오라고요. 아 예쁘게. 아 빨리 가 너. 잠깐만요. 아 밀지 말고. 무섭다. 저 조심해 앞에 사람. 오 제이. 야 제이는 좀 찬다. 나 갈 수 없어. 가봐 가봐. 내가 봐줄게. 일로 와봐. 아 개무섭다. 나 못 가 나 못 가. 아 나 못 가 못 가. 아 안 갈까 안 갈까 안 갈까.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아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아 이거 어. 이렇게 무섭다 진짜. 아 진짜 진짜. 알겠어. 이건 뭐 너 진짜. 아 진짜 진짜. 알겠어 알겠어. 이제 천천히 와봐. 내려와. 내가 받으면. 오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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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잘한다 잘한다. 오 야 잘하네. 야 그렇게 천천히 빨리 올라가지 마. 뭐야 안 빠져 나온 게 너. 힘 두 다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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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빠르다. 아니라고. 아니 다 못 돼. 아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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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야 잘 가네. 야 스탑. 왼쪽 그냥 넘어져. 오른쪽으로 오른쪽. 저의 개쩌는 스킬이요. 저거 타고 가는 거야?
어, 레전드. 자, 일단 착용을 해. 자, 일단 일어나 봐. 일어나 보라고. 아, 둘 다 왜 저래? 아, 쟤. 자기야, 갓길이 얼음 얼어. 그래서 힘들어. 절로 가야 돼. 가자 그럼. 아, 그냥 얌전히 스키 탈 걸 씨. 어, 서럽게 오면은 서럽게 가자. 쓰고 살짝 막 살짝 해 주세요. 이런 딱 해 주세요. 안녕. 야, 대박. 아, 미친놈이야. 야, 조심해. 야, 조심해, 조심해. 먼저 갈게. 야, 안 일어난다며. 어어, 오지마, 오지마. 오, 야, 야, 그거야! 오! 오, 야, 야, 다 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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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빠르다! 아프지? 오! 경사 높다! 야, 잘 탄다, 제이야. 네, 이쪽으로 바로 입장해주세요. 걱정하실 때 머리 조심하실게요. 아, 잠깐만, 나 여기 앉을래. 아니야, 여기, 여기서 이렇게 보이잖아. 아, 나 이거 진짜 안 무서운 거 보고 싶어. 근데 부부끼리 왜. 아, 앉기 싫어. 싫어. 진짜 와, 이거 진짜 완전 남도로진데? 와, 이건 또. 이야. 아, 맞아. 원숭이 뭐야? 아, 원숭이 뭐야? 개선다, 이거. 사진 찍어요. 아빠. 내가 넣을게. 이거 아빠랑 가족들이 찍은 거잖아요. 이게 뭐야? 진짜 아빠랑 가족들. 큰아들이랑. 방만 쪼로. 벌레 같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야간 스키도 재밌겠다던데. 할래 같이? 아니, 너랑은 안 탈래. 어머나. 다른 멤버들도 다 왔으면 재밌었을 텐데. 커플 다 모을까? 현선님네랑 희연님네랑. 커플 아닌 사람 누가 있어? 회사에? 난리가 났네. 우와, 너라고 돼. 아. 둘이 사귀어. 그럴까요? 고민해볼게요, 오늘 한번. 네, 접니다. 그 영상에서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따로 영상을 찍어서 정말 짧게 설명을 하고 바로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숙박 대전이라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내에 있는 숙소에서 숙박을 할 경우 3만 원을 나라에서 지원을 해서 할인을 해주는 제도예요. 저희 요구에서도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숙박 업소나 이런 걸 좋은 걸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3만 원이 적용된 다른 플랫폼을 보니까 저희보다 싼 금액에 판매를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회사 자체 비용으로 요거를 통해서 리스파크 패키지를 구매하신 분들한테 3만 원 할인 쿠폰을 적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상품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단돈 1,000원이라도 좀 더 저렴하고 작은 혜택이라도 더 얹어서 드리고는 싶은데, 이렇게 숙박대전 같은 지원 사업이나 언제 어디서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급변하는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 뭐 체주부에서 판다고 해서 무조건 구매하지 마시고 다른 플랫폼과 비교를 한 뒤에 뭐가 더 나을지 효율을 판단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꼭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가격 상품이나 구성이 다른 데랑 비교해봤을 때 상품성이 문제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반영을 해서 가격을 좀 내리던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혜택으로 다가갈 수 있는 체주부가 되겠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